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겨레에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윤준천 씨와 윤석열 총장의 사이에는 일단 어떤 연결고리도 보이진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자, 의원님. 예, 네? 자, 아니 자, 제가 이제, 관련이 되겠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 화를 냈던 장면 잠깐 보고 왔습니다. 네. 다시 오늘 얘기를 보면 구장처장. 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윤석열 총장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난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고 사업자 별장 쫓아다닐 만큼 한가게 살지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산다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 검사로 산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어떤 몸가짐을 좀 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도 이제 그런 검사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데 어떤 이제 뭐 건설업자의 어떤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 보도가 제기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 강하게 지금 이 뭐 뭐랄까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를 하다가요. 2002년도에 잠시 1년 동안 변호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또 검사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당시에 좀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저 이야기가 이제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당시 아무래도 변호사를 하면 주로 이제 의뢰인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뢰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죄는 있지만 이걸 좀 잘 어떻게 변호인이 변호를 해서 좀 자기가 무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 죄 맞네. 이거 처벌 받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의뢰인들이 수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당시에 법무법인이 있을 때도 거의 수임한 사건이 없어서 결국 1년 만에 이제 다시 자는 검사 체질이다 역시. 그래서 이제 검사로 다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다시 재임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비춰보면 윤 총장이 어떻게 본인 이야기도 대충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가 본인 입장에 보면 자기는 정말 검사로서 사실 본인도 지금 재산도 자기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후배들 수사선들하고 다 이제 해서 그만큼 본인이 어떠면서 그런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나이에 이 나이에 이 지위에 이 정도 말을 한다는 건 보통 이 관련해서 보통 자신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뭐 사실 원주에 거의 한 번밖에 들려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비춰보면 본인이 그 뭐 사실은 이렇게 별장까지 가서 별장에 지금 이제 보도가 뭐냐면 별장에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검사들은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사실 이게 건설업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별장이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저희들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한다면 지금 과연 저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2013년도에 그때 사실은 뭐 거의 그때는 이제 내쫓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때 정권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지금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얼굴도 본 적 없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오전 발언이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 결국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기자 등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공정성위의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고 원주별장 간 사실도 없다. 아까 첫 번째 속보를 한번 볼까요? 유수 변호사님 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 총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인 거죠? 그렇죠. 개인 윤석열에 대한 거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안에서 이제 사실 적시가 뭐 다이어리 명함 뭐 이런 자료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도 검찰에 넘겼는데 더 추가 조사가 없었다. 이게 이제 그 수사의 그 알맹인데 여기서 그 다이어리 명함 뭐 전화번호 이런 데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이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에 있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까지도 겹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아까 나 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알려졌는데 이렇게 곧바로 이 보도가 나온 지 한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관련 보도 자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서초동 분위기가 구장 선배 취재가 구장 차장 취재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 검찰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시점상으로 굉장히 좀 미묘하다라는 이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이 생사람을 잡는 이 마녀 사냥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요. 또 이제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미 확인된 사안인데 역전을 노리려다 오히려 큰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나 이 검찰을 상대로 한 이 문제 제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뭐 경고성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은 물론 뭐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취재해서 보도한 기자의 경우에는 그런 면담 보고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 과연 이 윤석열 총장이 고소한 이 명예훼손 이 혐의에 대한 이 수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나선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만약에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에서 그치진 않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별도로 당시 취재한 바는 접대가 있었는가? 제 당시 취재 결론은 없었다였어요. 청와대가 임명 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오늘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알고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지나가서. 자, 방금 전에는 검찰발 속보를 짚어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윤석열 총장 접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도 점검을 했다. 윤종훈 교수님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깔끔하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법무부에서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뭐 어느 정도 좀 해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한겨레 기자가 제기하는 것은 한겨레 기자 스스로도 이것을 이제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자기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다. 어허. 검찰에서 이런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고서에 기재가 됐는데 어허. 검찰에서 최소한의 내사나 조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 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는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정입니까? 네. 결국은 본질보다는 이 한겨레 오늘 일면 기사는 본질보다는 절차가 문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접대 자체가 안 받았으면 뭐 절차를 문제 삼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단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 상당히 이제 그 김학의 차관에 대한 성접대라는 이런 아주 강한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신문 오늘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예. 톱으로 기사를 쓰고 예를 들어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일면 톱 쓰기는 굉장히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 뭐가 이제 플러스 되냐면 결국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오늘 방송에 나와서도 지금 앵커가 이거 성접대는 아니죠? 라고 보니까 그냥 접대입니다. 라고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기사를 받아본 분들은 윤석열 총장이 성접대를 받았어? 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항이 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뭉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여한섭 지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은 그 나중에 본인이 진술을 번복을 해버렸고 이거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겨레 의혹 제기는 결국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고 보고서가 있었는데 왜 조사를 덮었느냐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다른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사실이 물론 한겨레 측에서는 이 조사를 안 했냐 쪽으로 이제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사실은 굉장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윤 총장이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 먼저 기사가 나오고 그 후에 방송에서 본인이 이 기사를 왜 썼는지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에 해명성 발언보다는 기사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사 자체가 어떤 의도로 읽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마치 접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 이런 뭐 다이어리 명함 이런 데서 이름이 나왔다라는 꼭 읽히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명예훼손의 의도가 더 있다고 충분히 보일만 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공익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게 허위 사실일 때는 공익 목적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실한 사실일 때나 공익 목적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허위 사실 적시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 고소 사건은 기소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느냐. 뭐 그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의 기소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짧게 하나 더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만약에 내일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이 추가로 어떤 정황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또 그것도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물론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랑 조사단 단장인 그 뭐 저 대구지검장의 증언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상황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발빠르게 이 해당 관련 기사 본인이 결정해서 접대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윤석열 총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